자, 이건 처음 해보는 언박싱인데, 제 목소리가 하도 안 들린다고 해갖고 제가 구매했어요. 요즘 좀 힘들어서 뭐 다양한 건 살 수 없었는데, 그래도 짜잔, 요 마이크가 있으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요걸로 구매했어요. 자, 요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짠. 쏙 빠져야 되는 건데, 포장이 쉬핑 오다가 이렇게 막 눌리고 해서 안 빠지는 것 같아요. 빠졌다. 코미카라고 딱 적혀 있네요. 자, 이거는 뭐가 들었냐. 짜잔. 자, 여기 마이크 두 개랑 요거 마이크 요건 리시버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뭐 설명서 요런 것들 들어 있고, 그 다음에 다양한 게 들어 있네요. 이거 제가 필요로 했던 건데. 자, 요거는 그 바람 불 때 바람 소리 없애고 나오게 해주는 거, 요거 필요했는데 들어있네요. 여기 하나 더 있고,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, 그 다음에 뭐 잭들인데, 카메라용 잭이네요. 마이크랑 카메라랑 연결하는 거. 캔. 요것도 똑같은 거. 근데 요 아까 거는, 요거는 여기 적혀 있는데, 뭐, 줌이 안 잡히네요, 여기는. 요거는 소니, 파나소닉, 후지필름 연결할 때 쓰는 거. 요거는 캐논, 니콘, ETC, 기타 등등. 자, 다 뜯을 필요 없어서, 요게 제가 필요로 하는 거네.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거. 저는 요것만 있으면 되죠, 우선은. 자, 여기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, 초점 안 잡히죠? 그리고 요거는 충전할 때 쓰는 거. C타입이네요, C타입. 근데 굳이 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C타입이 많아서. 자, 요렇게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여기엔 안 딸려있는데 스마트폰에 연결하려면, 노트20 울트라 쓰고 있는데, 요런 잭 미리 구매해 놓은 거예요. C타입으로 된 거. 제일 중요한 거죠. 자, 요거. 그리고 여기 또 박스가 하나 들어있는데, 이거는 뭐냐. 마이크네요, 마이크. 밖으로 빼주는 마이크. 뭐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음질도 어떤지 모르겠고. 자, 요런 거, 요런 마이크가 핀 마이크 두 개 들어있네요. 하나는 뭐 쓸 일 없으니까. 뭐 심카드 뺄 때 쓰는 것처럼 된 것도 있는데, 뭐 리셋용인가? 이게 왜 들어있죠? 자, 필요 없는 것들은 집어넣어주고, 이제 음질이랑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.
지금 제가 여기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는 MV88 슈어에서 나온 건데 요거 소리 잘 잡히고 하고 그런데 단점이 제가 막 자주 움직이니까 그때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빼갖고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. 요거 전원 키는 것까지 봐야 되나? 자,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전원이 눌렸네요. 저도 처음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유닛 A, B 볼륨 조절해 주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도 이거는 마이크 자 이렇게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지금 썼던 게 쇼 마이크 MV88 그리고 이제 코미카 이걸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. 자 지금 이거 마이크 연결했는데 뭐 여기 보면은 말하면은 몇 데시벨인가 이런 게 나오네요. 아 이렇게 지금 볼륨 같이 뭐가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요거는 밖에서 사용할 때 쓰는 건데 한번 껴보죠. 지금 그 전에 이건 바람 부른 거고 이거 끼고 한번 풀어볼게요. 제 목소리는 어떻게 똑같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혹시 몰라서 이거까지 껴갖고 한번 테스트 해보죠. 마이크를 추가로 자 여기 아까 처음에는 여기 바람 이름을 모르겠는데 바람 불 때 요거 막아주는 거 빼고 하고 두 번째는 요거 끼고 하고 세 번째는 요 핀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는 중이에요. 자 어떤 게 잘 들리는지 뭐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? 하도 제가 말하는 게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런 말들을 해서 큰 맘 먹고 구입했어요. 잘 들리세요? 저는 뭐 멀리 가고 이럴 일은 거의 없는데 자 이렇게 뭐 돌아서 얘기하고 여기다 달고 얘기해야 되는데 돌아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자 이런 식 그때도 잘 들리기만 하면 되죠 뭐. 자 요거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. 아 지금 근데 잠옷을 입고 있어갖고 자 소리는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MV88이 확실히 그 뭐라 그럴까 더 약간 ASMR처럼 더 자세히 잡아주는 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촬영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누가 요거 목소리 안 들린다고 하도 그래서 구매한 거 그리고 지금 낚시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중요한 장면들을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찾다 장시간 녹화하는 게 필요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바디캠 하나 봐놓은 게 있어서 그거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고 삼각대도 높낮이가 조절이 안 돼서 단점이었는데 그거까지 해서 앞으로 조금이나마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또 좋은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처음 써보는 거라서 지금 확인했는데 여지껏 모노로 녹음하고 있었네요. 지금은 스테레오예요. 어떻게 뭐 틀려졌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들어봐야 알겠는데 하여튼 뭐 확인 한번 해볼 거고 자 좋은 밤 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